안녕하세요, 라라씨입니다. 구화는 엔딩 기어 편입니다. 1차 설계하여 뽑아줍니다. 1년 넘게 묵혀온 흰색 PLA를 드디어 사용하네요. 제 채널의 구독자 2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떡상이 와서 매우 기쁘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퀄리티를 위해 마이크도 구매했습니다. 타이어도 설계합니다. 라스틱 필라멘트는 고무 재질이며 쭉쭉 늘어납니다. 1차 실패. 그 촉감은 3차는 성공. 결합이 될까요? 기성품과 무게차는 어떨까요? 다시 설계에 경량화 했습니다. 어후. PACF 필라멘트입니다. 비행기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분으로 뽑은 휠 발목을 다듬어 줍니다. 6mm 카본 파이프를 잘라주고 휠에 넣고 돌려봅니다. 비슷한가요? 9mm 카본 파이프에 6mm 구멍을 뚫어줍니다. 과연 하중을 버틸까요? 쇼크 앞쇼바는 주사기의 진공을 이용하여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시켜 볼게요. 주사기 패킹부를 설계하고 9mm 카본 파이프에 붙여줍니다. 주사기 입구를 녹여 막아줍니다. 에어 서스펜션. 랜딩 기어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폭풍 검색해 봅시다. 빙고! 찾았다. 랜딩 기어. 설계해주고 뽑아줍니다. 파라에서 만든 노즐을 새로 설계하고 무게는 비슷하나 내열성과 강도는 두 배 좋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5mm 카본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조립해 볼까요? 오, 합격. 강도는 어떨까요? 주사기도 조립해주고 앞쇼바도 앞쇼바가 부드럽네요. 아, 묵직합니다. 그래도 달아나 봅시다. 가벼운 이걸 쓸까요? 무고도 역시 디자인을 무시 못합니다.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를 적용해봅니다. 오우, 합격. 접지력도 합격. 토크링크를 만들어줍니다. 카본 노드를 드릴로 잘라주고 40mm 덕트펜 고정대도 카본으로 바꿔줍니다. 교체를 준비하고 무게는 비슷합니다.
몇초 내로 모든 걸 보시지만 실패의 연속이고 재설계와 수차례 프린팅을 시도합니다. 영상 업로드 텀이 왜 긴지 조금은 이해하시겠지요? 드디어 완성은 아니고 밥숍 바지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흰색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흰색 카본은 없네요. 비행기 랜딩 시의 충격에 소보가 망가집니다. 충격을 줄이려면 지지대에 없는 다운락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빙고? 6mm 카본 파이프를 넣어주고 서스봉을 넣어줍니다. 딸의 머리끈 고무줄을 심어주면 오우 합격. 0.8mm 와이어로 연결해 줍니다. 랜딩 기어를 올려봅시다. 메인 랜딩 기어는 개구리 다리 마냥 접힙니다. 개구리 다리 접어! 개구리 엎드려 한쪽 다리밖에 없는 건가? 두 다리를 가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세요. I'll be back.